저희가 또 되게 오래된 역사가 있네요. 제가 태어난 해부터 시작했네요. 와, 79년부터. 아, 79년. 아, 맛있겠다. 5만 원이네요. 5만 원이면 어떻게 계산해야 되죠? 한국 돈으로 바꾸려면 우선 동원 하나 띄고 나는 1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근데 우리가 두 개를 시키잖아요? 그러면 10만 원이잖아. 그렇죠. 10만 원에 동원 하나 띄면 만 원. 그렇죠. 만 원에서 나눈 게 5천 원인가? 그렇습니다. 한 그릇에 5천 원? 아니죠. 아, 둘이서 5천 원인가? 아, 5천 원. 한 그릇에 2,500원씩. 와, 진짜 싸다. 아, 싸네. 내가 쏠게. 내가 쏠게. 아, 감사합니다. 한 그릇에 메뉴예요. 와, 반찬네. 엄마 근데 약간 현지인 분들한테만 알려져 있는 맛집이라서. 어, 진짜 맛있겠다. 잘 모르는구나. 야, 침 나와. 오, 맛있겠다. 왔어요. 아, 그래서 여기 회사에서의 첫 서비스가 지금 막 도착했습니다. 아, 설렁탕에 대파는 것 같아. 설렁탕에 그냥 대파야. 2,500원인데 양은 또 푸짐해요. 그러네. 어, 저 고기 올라가 있는 거 봐. 어, 저거. 그치. 이거 세 개를 다 썩는다고? 남들 먹는 걸 한번 살짝 봐야 되는데. 저걸 어떻게 먹는지 네. 한번 봅시다. 우선 고추. 고추를 생각보다 많이 넣으시네. 매콤한 걸 좋아하시나 보다. 아니, 끝난 거 같습니다. 안 넣었어요. 안 넣었어요. 그럼 고추를 좀. 고추만 좀. 네, 고추만 좀. 오, 맵다. 야, 고추 하나 씹어봐. 엄청 매워. 시청자 여러분, 여기 만약에 다시 오시게 된다면 고추는 조금 넣으시는 걸로. 고추가 정말 맵습니다. 저 아저씨 따라하다가 그래. 아, 나 많이 넣으시길래. 청양고추보다 훨씬 더 매워. 아, 완전 땡큐야, 땡큐. 원래 태균 씨 매운 거 잘 먹어요? 잘 먹는데도 진짜 맵구나. 정말 맵습니다.